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6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이슬람의 예술 문화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내용은 이슬람 예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슬람 예술에 대한 정의, 이슬람 예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슬람 예술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예술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대표적인 게 이슬람 건축, 사원이죠. 이걸 통해서 이슬람 예술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 직물, 이슬람 지역 하면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펫이죠. 그래서 직물 문화를 통해서 이슬람 예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지금까지는 뭐 종교와 관련된 예술을 다뤘다면 일반 대중 예술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이슬람 무슬림들이 즐겨서 부르는 노래와 그리고 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예술의 정의, 특히 이슬람 예술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가 이슬람 예술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예술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이슬람 예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 적용, 예술이 적용된 사례, 사원과 직물과 대중예술을 보면서 이슬람 예술과 사람들의 욕망과 그리고 이슬람 교리의 그 간극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학습 목표이고요. 이슬람 예술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포괄적이라고 써놨는데 왜 이슬람 예술이 이렇게 포괄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어로 이슬람 예술을 fun이라고 합니다. fun. 복수형은 funun. 이슬람 예술 funun. fun, funun. 그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기술, 기법, 기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예술은 그 종교에만, 종교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슬람 문화 전체와 관련된 예술을 모두 포함을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서구의 예술 하면은 뭐 바르크니 아니면은 고딕이든지 뭐 르네상스처럼 특정 시대나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이나 특정 예술 양식을 지칭해서 예술 서구 유럽의 예술을 이제 범주화 시켰는데 이슬람 예술은 그렇게 시대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슬람 역사 1400년 동안의 그 예술을 모두 포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슬람 예술은 누가 만든 것일까? 누가 하는 예술 활동이 이슬람 예술일까? 그 주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예술은 이제 반드시 그 주체가 무슬림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슬림 후원자를 위해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 또 이슬람 예술에 포함되는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성서를 믿는 사람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랍어로 얘기하면 아흘렐 키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흘렐은 사람들을 뜻하고요. 키탑은 성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들의 태동하기 이전에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이전에는 유대교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종교의 그 역사에서 하나의 그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뜻에서 그 아흘을 키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기독교나 유대인들이 무슬림을 위해서 만든 예술도 역시 그 이슬람 예술에 포함을 시킵니다.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슬림이 만든 것도 이슬람 예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이슬람 예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슬림일 필요는 없고 유대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범주나 아니면은 그 주체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부분을 모든 그 종교를 다 포괄하는 그 예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슬람 예술이란 이슬람이 태동한 이후 7세기 등장한 무슬림에 의해, 무슬림을 위해 만든 예술이 전부 포함된다. 그래서 이슬람 예술은 포괄적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슬람 지역과 왕조 연표를 참고 삼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에는 그 지역을 표시해 놨고요. 아라비아 반도의 시대적인 구분, 그리고 스페인 지역, 유럽 지역이죠. 후기 우마위안한 나스르 왕조, 북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지역에 발현했던 다양한 왕조, 그리고 이란 지역에 나타났던 왕조, 터키에 나타났던 왕조,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에 나타났던 왕조, 이들 모두가 이슬람 예술과 관련이 있는 시대와 지역을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을 한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이슬람 예술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교리가 과연 예술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 예술의 기본 원칙,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해서 이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형상화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유일신 알라를 믿는 것이고, 유일신 알라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예술 활동 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우상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의 동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게 이슬람 예술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것을 금지했을까? 유일신 신념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무한한 신의 창조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창조한 것은 유일신 알라죠. 그렇지만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서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금기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신에 대한 의심이나 알라에 대한 의심이나 알라의 그 창조 활동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는 원근법을 활용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러한 특히 이제 지나치게 사실적인 그 창조적인 작업, 이거는 신의 영역인 거죠. 특히 인간과 동물 형상을 조각하는 예술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화도 이제 물론 발달을 했어요. 이슬람 예술에서. 그런데 그 회화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것들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에서, 즉 학문적인 목적에서 허용이 되었고, 그 이외에 종교적인 목적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서양 예술에서는 부차적이고 장식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이슬람 예술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예술하면은 아라베스크 문양 아니면은 기하학 문양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건축 양식이나 아니면 이슬람 직물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면서 이슬람 예술의 대표로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람 예술의 3대 요소를 보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이 이슬람 예술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예술의 3대 요소는 이슬람의 예술을 이슬람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아랍어였어요. 아랍어는 무슬림 사회에서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알라의 계시가 아랍인한테, 사도 무함마드한테 아랍어로 계시됐기 때문에 신성한 언어로 간주되고, 이 아랍어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책, 코란을 작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는 신의 말씀, 신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고 신의 계시를 받은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언어로 간주되고요. 그래서 영원불멸의 언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란을 보면은 아랍어로 보통 적혀 있고요. 그래서 비무슬림들이 본인이 아랍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랍어를 읽고 쓰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랍어로 된 경전을 읽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계시를 변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 같은 경우 보면은 전 세계 각 언어로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코란은 무슬림들이 이제 읽고 암송하는 이 코란은 아랍어가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비아랍인들을 위해서 코란이 또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위해서 각 언어로서 번역이 됐는데 반드시 아랍어가 비아랍어 번역된 언어랑 같이 병기되도록 해 있습니다. 따라서 알라가 그 계시한 언어가 단한 글자라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가 내려준 그 계시가 아랍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은 굉장히 신성한 언어이고 그 단어가 한자라도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란의 언어는 그 코란에 쓰여져 있던 문구는 아랍어와 기타 언어로서 같이 병기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언어를 신의 계시를 옮겨 적는 일에는 항상 존경심이 따랐고 아랍어를 쓴다는 거 예쁘게 쓰고 정갈하게 쓰고 깔끔하게 쓰고 또 아름답게 쓰는 것들이 예술로 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가 예술로 어떻게 승화됐느냐 서예를 통해서 이제 승화됐는데 이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예술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이슬람 예술을 더욱 이슬람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기하학 문양이었습니다. 이 기하학 문양 같은 경우에는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그 도형들을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무한하게 반복하는 그런 그 모듈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수학과 과학의 원리가 이제 활용이 돼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듈 구조를 창조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신은 무한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서 그 기도를 할때 기도 동작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풀이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 문양이 쓰였다는 거에는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학 문양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경우도 있고 좀 딱딱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다양성을 추가해 보자 해서 그 동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 쓰였던 그 아라베스크 문양, 식물 문양이죠.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가지고 기하학 문양에 응용을 해서 그 아라베스크 문양이 하나의 예술로서 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랍어 서체부터 볼게요. 이슬람에서 코란을 암송한다는 거, 아니면은 코란을 필사한다는 거는 종교적인 일로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지식인이라면 갖춰야 할 교양으로서 여겨집니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나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죠. 서체에 얼마큼 예쁘게 이제 글을 쓴다는 거가 이제 지식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문체를 쓸수 있다는 거, 그 기능을 이제 갖춘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코란은 아랍어 서체 연습을 위한 교본으로 사용되었고, 아랍어 서예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아랍어 서예는 글씨를 쓸 때는 말린 갈대 또는 끝을 사선으로 자른 깃털로 썼고요. 가장 중요한 예술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나스크, 로크와, 툴투, 나스탈릭, 디와니, 쿠피 이런 다양한 아랍어
그 문체가 사용이 됐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일 먼저 써 있는 거 쿠파체. 쿠파는 이제 이 이라크의 쿠파 지역에서 발원한 문자체인데요. 여기 이렇게 쓰인 글씨가 쿠파체입니다. 이슬람 초기 이라크 쿠파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가장 오래된 아랍어예요. 그래서 쿠파체는 굉장히 여기 보면 각이 져 있는 형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돌에 새긴 글씨체에서 유래했기 때문이에요. 돌에 글씨를 새길 때 굉장히 그러니까 파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글씨를 이제 딱딱하게 고딕체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이렇게 딱딱하게 그 고딕체로 쓰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스크체는 여기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글씨체인데 글자의 균형과 글줄의 수평을 강조한 서체로서 10세기 개발되어서 12세기 이라크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글씨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왼쪽에 가장 하단에 술수체가 있는데 술수, 살라사, 아랍어에서 3분의 1을, 3을 의미하고요. 술루스는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 건축, 모스크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세로가 가로보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세로가 가로보다 3배 정도 긴 것이 특징이고요. 서예가들이 애용했던 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꼬아체라고 여기 막 흘려쓴 글씨체가 여기 보이죠? 이거는 영어의 그 필기체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필기체고요.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흘려서 쓰게 됐죠. 루꼬아체를 보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글씨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달리크체라고 오른쪽 가장 윗부분에 있는 체는 터키 지역, 이란, 페르시아와 터키 그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새를 요거를 보면은 좀새 모양이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3세기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밑에 디와니체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있는 글씨체는 디와니체인데 둥글둥글하죠. 15세기 오스만 시대에 장식용으로 개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아랍어 서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글씨체가 가장 예쁜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랍 사람들한테서 가장 인기 있는, 무슬림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씨체는 쿠파체, 각진 형태의 쿠파체하고 나스크체, 둥근 형태의 나스크체가 가장 인기 있는 글씨체라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요즘에 우리 뭐 컴퓨터 보면은 그 한글에 굉장히 다양한 글씨 서체가 있는 것처럼 아랍어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중에 일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글씨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투구라라고 불리는 이제 도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황제가 자기가 이제 서한을 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제 탁 하고 찍는 도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상징, 술탄의 도장,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식 문서나 서한에 항상 첨부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술탄의 경우는 재위기간에 주조된 동전에 자기를 상징하는 문양을 이제 넣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술탄, 무함마드의 그 투구라이고요. 두 번째가 술탄 무라드의 투구라. 이고요. 술탄 술레이만의 투구라고 술탄 압둘 하미드의 투구라인데 이것이 이제 아랍어로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장식용으로 발전을 개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서한에 첨부되던 표시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하학 문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전에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부터 별 모양, 직선 또는 곡선 등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밑줄이 쳐 있죠. 모를 금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 금지가 형상 금지 때문에 이러한 기하학 문양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기하학 문양이 발달됐고 특징은 신의 무한성 반복되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형들이 그래서 신의 무한성
문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기하학 문양을 발달을 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에서 수학과 기하학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양을 이제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하학 문양들은 카펫에도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릇, 아니면은 각종 장식품, 책표지, 이런 모든 이슬람 예술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에 거의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양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라베스크의 어원은 이탈리아의 아라베스코에서 기원을 했고요. 지중해 스타일이고 뭐 대추야자나 나무 모양, 꽃과 덩굴 등이 기하학 문양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그 기하학의 단순성에서 좀 탈피하고 좀더그 예술적인 부분을 강화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사용됐던 거는 여기 왼쪽에 팔매트라고 하는데 길고 가느다란 잎사귀 모양의 부채꼴로 퍼진 형태를 한 추상적인 식물 무늬이고요. 뭐 대추야자나 이집트의 로토스는 연꽃이거든요. 이런 문양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아칸서스 하면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명 보면 그 기둥의 윗부분에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식물 줄기 같은 게 있죠. 그런 부분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나 아니면 장미꽃 문양을 한 로제트나 연꽃의 형상을 딴 로터스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3세기 몽고 침략 이후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문양들이 또 이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그 장식적인 부분들을 이러한 그 문양들이 도입이 돼서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 예술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람과 동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과 동물을 그리거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금기시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파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세밀화,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세밀화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표현한 형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은 이슬람 과학서, 의학서에 활용됐던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슬람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그렸던 그 사파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것들은 왜 허용이 되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유는 여기에 쓰였던 그 사람이나 동물의 사파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이나 아니면은 역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을 아주 작게 그려서 역사적인 이야기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을 한 세밀화는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적인 회화 장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근법이나 입체감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서구의 그림처럼 원근법을 사용하거나 입체적으로 사람을 묘사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서 이슬람에서 이제 금기시하는 그런 요소들을 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을 사용하지 않고 생동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형상의 사실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것, 그림이 평면적이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했을까? 이슬람에서도 자연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정원을 가꾸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자연에 대한 묘사는 그 우리가 이제 이슬람 지역하고 떠올리면 대표적인 것들이 사막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 지역, 이슬람이 태동한 중동 지역에 가면은 사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나 물이나 이런 초록이나 아니면은 그 파랑색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디 가면은 그 흑색, 토양, 아니면은 그 삭막한 사막, 물론 이제 한 번씩 가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이런 색깔밖에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예술에서는 굉장히 색깔을 화려하게 표현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막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형상화해서 정원을 꾸미는 것이 하나의 취미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막 환경이 있고 또 코란에서는 천국을 이제 많이 묘사를 했는데 코란에서 한 130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이 이 지상에서는 그 코란에서 언급된 천국이 지상에서는 정원으로서 형상화가 돼가지고 정원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상상력의 산물로 천국이 땅 위에 반영된 것으로 이제 여겼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초록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초록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항상 물이 있는 것이 이슬람 정원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원 예술은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발달했고 잘 가꾼 정원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집안에 조그맣게 정원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분수를 세우고 주변에는 조그만 나무나 화초나 덤불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란이나 이슬람교에서 묘사한 천국을 지상에서 바로 형상화했다라는 것이 하나 참고고요. 여기다 이제 포도나무 등도 많이 심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정원을 가면은 이슬람 정원을 가면 항상 있는 게요 토기예요. 요 토기에 물이 항상 담겨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이제 항상 궁했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요 항아리에서 이제 물을 항상 축일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했고요. 여기에 항아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겉에 이제 유향 같은 걸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질반질하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매트한 좀 효과가 있는데 유향을 바르지 않고 이제 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수분이 항상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물의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도록 했던 역할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이슬람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되겠죠. 포괄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슬람 예술의 3대 요소가 무엇일까? 이슬람 예술을 이슬람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이슬람 예술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종교적 교류에서는 어떤 것을 금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제가 참고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슬람 문양의 그 반복성, 규칙성을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것에 대한 규칙성을 찾았다라는 기사가 2007년도에 보도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한번 중간 점검하면서 요 기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슬람 예술의 그 사례를 이제 건축부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건축에서 그 사원은 아랍어로는 우리는 이제 영어로 모스크, 한국어로는 사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랍어로는 마스짓하고 부릅니다. 그 마스짓. 여기서 말하는 마스짓은 사자다라는 아랍어에서 이제 유래를 했고요. 이 사자다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잠시 후에 또 나와요. 사자다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마가 붙으면 보통 장소 아니면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마스지드 할때 마스지드 하면은 엎드리는 곳, 신을 경배하는 곳, 알라한테 경배를 하는 곳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지드 하면 사원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했고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종교적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사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했고요. 또 사원에 모여서 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사원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사원은 항상 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그 복잡한 그 시장과는 약간의 그 쉬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원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이기도 했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한 12시쯤 되면은, 많이 모여가지고, 집단 예배를 봅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주무아라고 불려요. 근데 이 아랍어에서 주무아라는 단어는 자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자마가 바로 이제 모이자란 뜻이에요. 이 자마가 모이자란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야움을 주무아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자마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이 자마라는 표현이 또 여러분들 이제 아랍어에서 대학교가 자마, 자미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그 기능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자마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초의 모스크는 바로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태동을 시키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메디나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이 최초의 모스크로 활용됐고요. 그래서 사도 무함마드는 공동체의 중심이자 기도실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사용할 집을 지었고 이것이 최초의 모스크이다. 그래서 지금도 메카 지역 말고 메디나 지역을 가면은 마스지드 나바위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그 사원이 있는데 이 나바위가 바로 사도의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사도가 있었던 사원, 그 사도가 자기의 집을 이제 사원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에서 이제 마스지드 나바위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최초의 사도 무함마드가 자기의 그 집을 사원으로 이제 활용한 그 그림인데, 이 형태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마당이 넓어서 사람들이 여기 쭉 일렬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주식의 단순한 형태인데, 여기 보면은, 주변에 보면 여기 다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동그라미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 벽을 따라 종려나무 줄기로 만든 출입구. 여기가 남쪽과 북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가 다주식의 그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기둥을 보면은 과거에 요 기둥에, 한 기둥에 하나씩, 선생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기둥에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대학교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래서 자미야, 아까 얘기했던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이 기둥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줄기를 만든 출입구가 이제 북쪽과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장식물도 없었습니다. 초기의 사원에서는. 그래서 기능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기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런 지붕의 형태는 없었는데 모스크의 지붕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떠한 모스크 사원을 이제 따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왔죠. 돔이 있습니다. 이 돔을 이제 꽃바라고 하는데 왜 이슬람 사원을 보면은 이렇게 항상 그 돔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일부 학자들은 낙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슬람 지역에 중동 지역에 있는 낙타는 단봉 낙타였어요. 낙타의 등에 이제 봉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그만 그 가죽 텐트 아니면 직물 텐트로 쓸 직물을 이제 싣고 운반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종종 그 텐트로 쓰인 직물에다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신성한 돌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 사원이 이제 꽃바를 만들었다. 사원에서 이제 꽃바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초기의 모스크는 장식물이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슬람에서 사도 무함마드가 돌아가시고 4대 칼리파 시대가 끝나고 시리아에 우마위야 시대가 열리죠. 그때부터 이제 이슬람 세계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더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스크에도 장식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다마스커스, 여기 초기 모스크에는 장식물이 없었으나 압둘 말릭 칼리프 시대부터 모스크에 장식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마스커스로 수도를 천도한 무아위야 시대, 우마위야 제국이죠. 이슬람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칼리프들은 정복 사업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 이슬람 예술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 제국이 안정된 뒤부터는 이슬람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는 사원의 심미적 기능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예루살렘 지역에 가게 되면은 있는 황금의 돔이라는 사원이에요. 692년에 이제 건설했는데, 최초의 이슬람 건축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아담의 무덤이나 뭐 아브라함의 아들을 뭐 제물로 바친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사도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이제 그 야간 여행을 하늘로 이제 야간 여행을 했다라는 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우마위야 시대 때 정복을 하면서 황금 돔을 이제 건설했고요. 이처럼 화려하게 황금 돔을 건설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에 이슬람교의 존재를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황금돔 사원을 지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이전 종교들보다 진정한 후계자라는 믿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이슬람의 그 성지가 한 곳에 이제 모여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지역에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초반에는 모스크엔 장식물이 없었으나 이슬람 제국이 점차 안정이 되어 가면서 이제는 그 심미적인 그 예술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모스크 사원에도 점차 많은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원에 가면은 어떤 부분으로 사원이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사원을 구성하는지 그 구성 요소를 좀몇 가지 찾아왔어요. 일단 사원에 들어가면 아까 이슬람에서 최초로 사도의 집이 사원으로 쓰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당이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마당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마당이 있지요. 여기 보면은 그 마당 이외에도 미흐랍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어요. 이 미흐랍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모든 사원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할때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하죠, 무슬림들이? 네, 바로 그 이슬람이 처음으로 태동한 메카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사원에 가면은 이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는 특정 표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원 모양의 둥근, 이 반원 모양의 벽인데, 여기가 메카, 요 지역으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기도를 해라. 이 지역이 메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얘의 이름이, 이 공간의 이름이 미흐랍.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메카의 방향, 키블라, 라고 알려져 있죠. 알려주는 반원 공간이고, 처음에는 창을 꽂아가지고 기도 방향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이슬람 건축, 사원 건축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미흐랍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면은 첨탑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미나렛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이곳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설계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무아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첨탑에 올라가서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기도하러 오세요. 라고 기도 시간을 알렸습니다. 하루 5번 가서 이제 알려주게 되죠. 처음에 이 미나렛은 이제 하나였는데, 이후 이제 장식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서 미나렛 개수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점차 길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해서 사람들한테 예배 시간 알리는 그 기능 이외에 장식적인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나렛이 또 하나의 그 이슬람 사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보면은 종소리를 통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알렸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무함마드가.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던 그종 중에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종한테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도록 요청을 했고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 시간을 알리거나 코란을 낭송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직접 기도 시간을 알리러 사람 무아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첨탑에 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코란을 낭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냥 여기 첨탑에 확성기를 매달아 놨어요. 저희 확성기에다가 녹음해 놓은 것들을 이제 틀어놓으면서 기도 시간을 알리게 하죠. 막수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흐람 옆에 여기 보면은 막으로 쓰여 있죠. 요 공간이 뭐냐면은 제한된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미흐람 옆에 이제 왕족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이제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막수라 옆에 미르랍 중간에 여기 연단 같은 게 보이죠? 계단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이맘이 설교를 하는 공간인데 민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바르는 설교단.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세점의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당에 갈 적에 성당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성수로서 몸을 정화시키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슬림들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 손, 그리고 이제 얼굴, 팔꿈치까지 씻죠. 발도 씻고. 그래서 세정의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로서 세정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나의 몸의 내부와 몸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통로, 콧구멍, 입, 귓구멍,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몸을 정화시킨 다음에 기도를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물로써 기도를, 세정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있다. 이럴 경우에는 모래, 깨끗하고 부드러운 모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좀 깨끗하게 씻고, 모래로써 이제 닦아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원에 가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녀 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에요. 남녀가 같이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금기시했고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남녀 질세 부동서 이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사원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남성의 공간 따로, 여성의 공간 따로.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떤 막을 하나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섞이지 않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남성이 들어가는 공간, 여성이 들어가는 공간 따로 이제 마련을 해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 분리를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사원을 보면은 지역 문화와 조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원이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중국의 사원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죠. 터키의 블루 모스크인데 여기 보면은 그 비잔틴 제국의 양식들이 이 사원에 좀 반영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집트 카이로의 그 사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원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도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원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이제 오일붐이 한참 이제 시작될 때 이태원에 사원이 설립이 됐고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글자가 알라우 아크바르 굉장히 크게 써 있는데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정문이죠. 요 공간이 바로 이제 남성들이 주로 이제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원 방문한 그 글자, 아, 그 사원한 다음에 후기를 올려놓은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중동의 모스크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고 실제로 이런 자기가 겪었던 것들 올려줬고요. 이게 한번 여기 뭐 학교 다문화 숙제로 방문했었다 이런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리안 서울.net에서 제가 좀 따왔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단국대학교 국제관에도 이슬람 예술이 반영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창문에 이슬람 예술의 기하학 문양을 본따가지고 장식적인 요소를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슬람 직물 예술 카펫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펫은 유목 문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카펫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기 쉽죠. 그러면서 카펫은 이제 텐트로도 직물은 텐트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깔고 자면은 바닥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덮고 잘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공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펫 위에 또 다른 직물을 깔면은 식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공간을, 유연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목문화를 상징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할하고 가구로 채워넣는 유럽인들과 달리 유목문화에서는 하나의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하고 또 이동성이 뛰어난 직물을 이걸 사용했다. 그래서 카펫은 유목문화를 상징한다라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카펫의 기능은 여기 보면 카펫 위에서 우리가 담소를 놔둘 수도 있고 천을 깔아서 식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잠을 잘때 카펫 위에 깔개와 이불을 펼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카펫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보자기 문화랑 굉장히 비싸지 않나 싶었어요. 보자기 보면은 과거에 책가방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물건을 이제 옮길 때 가방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선물을 할 때는 예쁘게 좀 싸가지고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자기 문화랑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거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직물 카펫은 그러니까 옷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구로서도 사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운반하는 자루,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됐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롬버드라는 사람은 이슬람 문명을 직물 문화라고 규정할 정도로 카펫을 이슬람 예술의 한 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카펫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아랍어로 카펫은 사자다라고 불립니다. 이 사자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사자다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 있죠? 마스지드. 사자다. 마스지드. 카펫이 깔려있는 곳. 아니면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 사자다는 기도하기 위해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지드를 가면은 사자다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가면 카펫이 깔려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저다가 하나의 아랍어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펫은 사저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바사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바사타는 그 펼치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바닥에 천을 이제 펼치는 행위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저다라고 불릴 때는 좀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 이 카펫에 사용되는 직물의 원료는 크게 단네 가지가 있었대요. 지중해에서 원산지인 지중해가 이제 원산지인 모직 린넨이 있었고 그리고 면과 비단도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이란을 시작해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카펫이 만들어졌고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기도 했지만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수출용으로도 만들어졌는데 터키 하면 우리가 이란산 터키 이란산 카펫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산 카펫 그리고 이집트의 카펫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카펫 수출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카펫은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로 이제 유럽에서 수출한 그러니까 수입한 지역의 카펫이 지금 글로벌하게 알려져 있지 아랍 지역하고는 카펫이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랍 문화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아랍 문화를 태동시킨 이슬람 문화를 태동시킨 이 아랍 지역에서 사저다 카펫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펫 하면은 카펫이 여러분들 이제 사원을 가면은 바닥에 깔린 카펫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카펫에는 이런 모양이 많이 있어요. 이 모양이 뭘 형상화하냐면은 바로 이제 여기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 있죠. 이것이 미흐랍 모양이 바로 카펫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흐랍은 바로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벽에 이렇게 반원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요한 사람이 미흐랍 디자인이 있는 카펫에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원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원에 못갈 경우에 사람들이 요 미흐랍 디자인이 있는 카펫을 쓰면서 자기가 사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슬림에게 카펫의 의미는 바로 사원을 의미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사원. 그래서 카펫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슬람의 종교적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물의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이슬람 지역 보면은 이제 특히 중동 지역 가면은 사막이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사막의 보면 단순한 그 색깔에서 이제 좀더 화려한 색깔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화려한 색깔을 사용해서 옷도 사원도 아니면은 장식품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활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예술하면은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다. 이것이 바로 무미건조한 자연 환경에서 나왔다라는 거, 알수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슬람의 예술을 보고 이슬람 사회를 색깔에 도취된 사회라고 얘기도 했어요. 도자기, 유리, 세밀화. 아까 전에 봤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 많이 이용됐죠. 실제로 제가 뭐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집트나 굉장히 다양한 중동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뭐 이집트 나일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식물이 없어요. 초록을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아시스 주변 빼고요. 그래서 가도 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중동 지역의 사막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을 그리워했고 천국을 이제 녹색으로 형상화된 천국을 그리워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다양성을 추구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똑같은 색깔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좀 색깔들을 보면서 이러한 무미건조한 자연환경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식품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색동옷 떠올리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복의 끝부분에 장식품 그 천이 좀 달리게 좀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입는 의상 중에 이렇게 보면 옷의 끝부분 아니면은 소매 끝단 아니면은 옷 뒷부분에 다른 색깔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복의 소매나 깃 등에 띠 모양으로 염색을 하거나 문구를 수놓거나 짜놓은 그 의류 장식의 용도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칼리프가 옷감을 밑에 신하한테 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칼리프가 이 직물을 언제 제작했고 어느 시기에 제작을 했다라는 걸 수놓아가지고 선물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옷을 해입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을 주로 표시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게 이제 장식의 용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무슬림 여성들의 의상을 보면 특히 이제 검은색 옷으로 이제 상징화된 그 걸프 지역의 아바야를 보게 되면 끝단이 이렇게 금실로 짜여져 있거나 금박 문양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오늘날의 그 무슬림 여성들의 옷에도 장식의 용품으로 쓰였다라는 거, 장식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슬람교에서 종교의 교리가 반영된 그 예술을 설명드렸다면, 대중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즐기는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래와 춤이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 음악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쟁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슬람 출현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무슬림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느냐 뭐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음악을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음악의 사회적 역할 때문인데. 일단은 음악 하면은 쾌락적인 생활과 뭐 사치에 대한 취미와도 결부되었고, 또 이제 음악 활동하다 보면은 여성들이 참가하고 거기에 춤이 가미되고 거기에 술까지 등장하면은 감각주의를 부추기게 되고, 뭐 이러면서 남녀 간의 이슬람교에서 아까 중시하게 된다는 남녀 간의 분리도 잘안될 뿐더러, 이러면서 이제 음악을 금기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슬람 교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음악 활동은 코란을 이제 암송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그 이슬람 음악 활동인데, 그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고 장음과 단음, 그리고 비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란을 암송하면은, 노래의 선율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매해마다 코란을 가장 잘 암송하는 사람들을 뽑는 코란 암송 콘테스트가 이제 열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주소를 달아놨어요. 터키 사람이 이제 읽는 코란 암송을 가져왔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코란 암송이 이렇게 해서 노래와 좀 비슷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코란 암송을 하면서 신을, 알라를 찬양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춤도 이제 금기시 되었다. 이슬람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집트나 아니면은 다른 그 아랍 지역에 가보면은 대중 그 가수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 가져온 그 영상이 아무르 띠압이라고 2000년도 초반에
아랍의 대중음악계의 획기적인 인물로서 알려져 있는 그 가수의 음악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보면은 서구의 음악이나 아랍의 음악이 그렇게 큰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 예술, 종교 예술로서의 코란 암송과는 다른 대중음악으로서의 이러한 가수들의 음악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남성 가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가져온 건 남성 가수인데 그 페이루즈나 마지다 룸이나 이 레바논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그 대중 가수들도 있었다라는 거. 옴무 쿨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가수도 있었고요. 다양한 가수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을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주소를 이제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그룹 중에 BIG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한류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도 한류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 한류의 확산 통로, 경로 아니면 공식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한국에서 뭐 일본, 중국, 동남아, 그리고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한류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BIG라는 그룹은 오히려 우리가 중동의 한류 팬들한테 직접 먼저 다가가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중동에서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커버링을 했어요. 살라사 다카트 3분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아랍어도 아주 이제 모르는 이 가수들이 아랍어를 익혀가지고 아랍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아랍 노래가 아랍 사람들만 아랍인들에 의해서만 불러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아랍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 노래에 대한 아랍인들의 반응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슈퍼주니어나 이런 그룹들 아랍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중음악도 즐기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벨리댄스죠. 그래서 벨리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 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여성의 공간에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벨리댄스가 춤을 많이 췄었어요. 그런데 일부 벨리댄스는 이제 예술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춤을 이제 벨리댄스를 추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벨리댄스를 추기도 하는데 아랍에미리트나 아니면은 이집트의 관광지를 가게 되면 관광객들 앞에서 벨리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은 주로 이제 아랍 여성들이 춤을 추는 거가 아니라 러시아 출신이나 이런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벨리댄스를 추면서 좀더 이제 상업적인 그런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집트가 이제 벨리댄스를 많이 양성을 했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집트로 관광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집트의 관광업에서 이제 벨리댄스가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있었고, 이걸 보고서 해외에서 이제 그 이집트로 들어와서 벨리댄서로서 활약하는 해외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이러면서 이집트의 벨리댄서의
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부가 이제 그 라이센스를 자국민 그 벨리댄서에게만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성들의 춤인 벨리댄스를 가지고 왔는데 남성들도 춤을 춰요. 어떤 춤을 추게 되냐면은 이제 뭐 특히 이제 걸프 지역에서 많이 추는데 남성들이 집단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전통 노래를 부르면서 총이나 뭐 칼이나 아니면 지팡이를 들면서 남성들끼리 춤을 추는 그런 춤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하고 대중문화의 간극이 있지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 한국에 과연 그 소개된 무슬림의 작품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대문 플라자 DDP를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라크 출신 그 여성 건축가이고요. 자하 하다드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산업 디자인 그 품목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생수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자, 옆에 보면 우산꽂이 이런 거 쓰레기통 까지도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디자인이 사실은 카이로,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 그 카림 라시드라는 사람의 작품에서 따왔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슬림들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접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카림 라시드의 사진이고요. 이 사람 보면 보통 핑크 색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제가 그때 전시회에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들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던 이슬람 예술은 이슬람 교리가 반영된 예술도 있고 아니면은 대중적인 예술도 있는데 정말 1400년 동안에 이어왔던 이슬람 예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슬람 예술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 부분들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또 찾아보시면 좀더 이슬람 예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